곤충 산업이 현재 와서 정말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곤충 산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와서 현재 오늘날에 어떠한 기조로 시대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 안에서 곤충 산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대가 변천한 과정, 그 안에서 곤충 산업이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될지, 그러면 이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농가가 진행이 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또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좀 뽑아서 그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이 저희 농가 말고 기업형으로 곤충 사육을 해서 그거를 제품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형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마케팅 방향하고 현재 제품들이 어떤 건지 그거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홈페이지에 있는 융복합에서 곤충산업 이외에 그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오늘날에 보면은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둔감해졌을 텐데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00년대에서 2000년대가 넘어가는 건 서기로 따졌을 때 첫 번째 숫자가 바뀐다는 그 의미 이외에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뭐 밀레니엄 사태가 뭐 벌어진 데는 동, 밀레니엄 시대가 뭐 온 데는 동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 1900년대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에 대한 기조가 거의 보면은 기계공학 중심으로 시대는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1900년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비행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행기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하늘에 떴을 때가 언제냐면은 1903년대였습니다. 그런데 1903년대 이제 겨우 이제 글라이더 형태로 해서 이제 하늘을 떠서 한 몇 초간을 갔다가 공중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면서 전투기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내연기관이 발달이 돼서 겨우 굴러가는 수준에서 몇십 년 만에 그냥 상용화가 돼서 제품이 출시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거의 기조에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유럽을 전반으로 해서 시대가 바뀌는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몸으로 막 체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겨우겨우해서 목조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뭐 배로 건너가야 될 다리를 거의 뭐 1km 이상으로 해서 막 다리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은 건축이 벌써 이제 막 기하학적으로 넘어와서 그 당시에 뭐 30층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물들이 막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시대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상태로 해서 쭉 발전이 되다 보면 2000년대가 되면은 차는 기본적으로 하늘에 떠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것들을 체감을 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1900년대, 1080년대 기억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 당시 영화에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영화들을 보면 그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에서는 좀 틀리게 미래를 예측을 한 영화들이 많았었어요. 그 백투더퓨처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백투더퓨처라든가 거기서도 보면 스케이트보드로 막 하늘을 막 날고 다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기계공학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2000년 밀레니엄 시대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서 보면은 여전히 차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비행기는 조금 크기가 크고 시설이 좀 좋아졌을 뿐이지 별다른 기술이 발전이 된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를 보면은 아마 백투더퓨처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20, 30년 전에 미래를 예측을 한 영화였었으니까 그게 아마 2014년도였나요?
이제 그때를 미래로 봤을 때는 거의 사람들이 막 거꾸로 매달려서 공중에 떠다니고 막 이런 장면들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게 기계공학적으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자공학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전자공학이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디지털화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인가요?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하고 그때 격전을 했을 때 당장 붙으니까 참패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붙기 전에는 이세돌이 어떤 사람인데 이세돌은 바둑계에서 신이라고 불렸던 존재였는데 컴퓨터가 따라오겠는가. 그래서 이세돌도 낙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낙관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오전을 해서 한 번을 겨우 이겼었죠. 다 지금 시작을 했었죠.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컴퓨터는 연산이라는 거였었어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그냥 전자계산기처럼 내가 정보를 입력을 하면 정보에 대한 값을 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AI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뭐 자율 그 자동차라고 해서 자율로 움직이는 세상이 바뀌게 됐고 현재 자율주행은 벌써 이제 상용화가 돼서요. 내년이나 내년 후반이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트럭들이 전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 정도로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지는 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든다고 하면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그 구글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디지털 회사가 있어요. 예. 그쪽에서 개발을 한 구글 그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안경 형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경 안에는 그 렌즈가 달려 있고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에는 지금 요 프로젝트를 보셨잖아요.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주 소규모의 빔 프로젝트가 있어서 내 눈 망막을 갖다 때려서 영상을 보이게 돼요. 이러다 보면 우리 아이언맨처럼 막 그 가상 화면이 막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실제 개발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컴퓨터가 생각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갖다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글래스를 끼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나한테 입력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뭐고 어떠한 그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떠한 누구랑 만나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일단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페이스북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마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그 찰칵찰칵 하고서 찍는 거 정도였었는데 보시면은 그 화면에서 사람 얼굴에서 네모다랗게 가게 그 얼굴들이 따라다니기 시작을 해요. 요건 뭐냐면 그 작은 컴퓨터인데도 사람의 얼굴을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그 클라우드로 구글하고 연동을 시키게 되면 내가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찍은 것들이 자동으로 구글 서버에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로 입력을 해서 내 그 포토를 열면은 깜짝 놀라는 게요. 내가 사람을 찍었는데 사람의 얼굴에 따라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큰아들, 내 작은아들, 그리고 뭐 내 친구들 이것들이 그 얼굴들을 다 인지를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은 바뀌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구글 그래스는 상용이 돼서 개발까지도 다 갔다가 전면 취소가 돼요. 그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위험 때문에 전면 보류가 되고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그 내 자식들이 공부를 해서 뭐가 됐으면 좋겠을까의 1위가 의사이고 뭐 통역가, 뭐 외교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보면 외교관의 자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예, 이미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 통역들이 다 바로 실시간 뭐 통역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2, 3년 전에 그 통역이 돼서 그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면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의 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오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기조가 왜 이렇게 바뀌고 있죠?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예전에 1900년대에서 그동안에서의 발전에 대한 기조는 기능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 빨리 갔어야 됐고 자동차를 타게 되면 튼튼했어야 됐고 이런 식의 지금은 이 자동차에 대한 가치 중심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차에서는 그냥 안락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운전이 쉬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게 돼요. 이 컴퓨터가 워낙에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바로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그 브레이크 페달을 갖다가 저 그 암으로 걸어서 얘를 제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는 정보가 컴퓨터로 가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브레이크를 잡게 돼요. 예, 자동차는 그렇게 컴퓨터가 내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 전부 세상이 바뀌는 게 가치 중심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 중심의 가운데에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방향을 보면은 내 삶에 대한 향유, 내 삶을 어떻게 즐길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이 당시에 아마도 지금도 사실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건 내일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껴요. 예,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의 세상은 오늘 행복한 걸로 바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화가 스스로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되어 있었는데 웰빙 문화 아니면 로하스 뭐 자연친화 삶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내 삶이 그 즐거워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자연으로 가게 되고 편하게 돼야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은 바뀌게 되게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로하스가 웰빙하고 같은 건데요. 이게 잠깐 컸다가 이제 그 죽어져 있는 문화인데요. 이게 뭐 저 뭐 그 로드 뭐 쪽에서 이 약자를 로하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웰빙하고 같은 문화입니다. 요거는 아마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설계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발달해 됐던 문화고요. 요 웰빙이라는 건 이제,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그 먹는 거를 잘 먹는다든가. 옛날에는 우리는 한참 살면서는 보면 사료형으로 밥을 먹었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었지만 지금은 예, 맛있는 데를 찾아가는 문화로 바뀌게 되고 기왕 먹을 거면 맛있게, 기왕 먹을 거면 몸에 좋게 뭐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기 시작을 했죠. 자,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기조로 본다고 하면 예전에 물론 이게 갑자기 확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성향이 이랬었는데 21세기가 되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자꾸 높아지더라라고는 방향성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 뭐 1900년대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면은 농업에서도 채산성이 제일 우선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작물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수확물에 대한 그 값어치라든가 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산 수익 성향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이러한 그 세상이 바뀌는 기조로 쭉 본다고 하면 삶에 대한 안락, 웰빙 뭐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 그래서 어디 보면 좀 버섯이 아니면 어디에서 보면 무엇이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농업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마도 이러한 기조들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곤충산업이 갑자기 뜬다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뜨는 걸 수도 있어요. 곤충을 보니까 징그러운 벌레가 아니었었네. 예, 곤충에도 이러한 특화 상품들이 있었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쪽으로 요즘에 식용곤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 뜨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아마도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그 식용곤충을 하시는 이제 이사님께서 아마 설명을 하셨을지는 모르는데요. 이 소를 갖다가 하나 키웠을 때 이 소에 대한 그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되는 반면에 예, 똑같은 단백질을 또 적은 그런 사료를 가지고서도 그만한 단백질을 키워낼 수 있는 게 곤충이었었어요. 식용곤충이었었어요. 자, 이런 쪽으로 특화되는 상품 쪽으로 많이 성향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알겠어. 이제 세상도 이제 이런 식의 방향으로 아 이런 기조로 해서는 이제 바뀌는 거고 농업도 그거의 일환으로 같이 쫓아가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구나라고 하면 이제 곤충 산업은 과연 지금에서 어떤 식으로 성공이 될까 아니면 말까? 뭐 보시면 아마도 그 어르신들도 많은데 쭉 보면은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특히나 그 요 근래 보면 가시오가피 붐이 막 일었었잖아요. 네. 제 아시는 분도 가시오가피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갖다 쳤다가 1년도 채 못 돼서 그 사업이 사그러지고 그러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또 얼마 보면은 그 블루베리가 또 한참 이제 또 막 붐이 일었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버섯 종류도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몸에 좋다가 뭐 확 떴다가 아마도 제가 얼핏 보니까는 이 송이버섯을 이제 직접 이제 또 키우는 그 농법이 개발이 돼서 송이버섯을 키우신다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이렇게 산업적으로 발전이 될지. 그럼 그 일환으로 곤충산업도 이렇게 지금은 붐이 돼서 부욱 뜨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과연 모르겠어요. 이게 그대로 지속이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저는 곤충산업에서 곤충산업이 그거와 그 아시오 오가피 같이 반짝했다가 사라질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다른 상품들 그냥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특징을 딱 잡아보면은 거기에서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성장 동력이. 반짝 떠갖고선 뭐 가시오가피가 부욱 떴으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산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동력원들이 없었어요. 네. 근데 곤충산업 같은 경우에는 동력원이 존재를 해요. 근데 가장 커다란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있기 전에 일단은 정책적으로 지원들이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그게 가장 커다란 거고요. 그 이 시대, 그러니까 이 기조에 따라서만 잘 쫓아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아마 곤충산업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아마 그 기억하실지는 모르는데 제가 저번 그 제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는 가장 커다란 거는 그 이 곤충산업이 크는 거에 걸림돌은 곤충에 대한 혐오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몸에 좋다고 하는 정보만으로 그게 해소가 안 돼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쭉 시대를 훑어가면서 보면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공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곤충은.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동안 쭉 수만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될 것들, 뭐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 이 세상에 대한 거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포를 만들어내요. 그게 성장에 대한 전략이었어요. 인간들은. 그 중에 일환으로 벌레라는 것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징그러워의 수준이 아니라 이 공포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조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곤충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막 산업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곤충산업은 그냥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갈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그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게 이제 그 곤충산업을 갖다 제외하고 일단 이 산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은 그 표준표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거 도입이 돼서 시장이 막 만들어질 때는 이 특성이 보면 매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은 없지만 구매자는 혁신층, 그러니까 매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매니아가 사고 있어요. 예. 어떠한 상품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먼저 그 상품을 수요하는 매니아가, 극소수의 매니아가 상품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전파가 돼요. 그러다 매니아가 매니아를 왔다가 낳게 되고 거기에서 매니아를 낳게 되고 그 이 정도로 확산이 되다 보면 이제 매니아가 아니라 점차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그 동력이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수요하고 생산하고가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점진적으로 경쟁자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을 되죠. 요 장사 되네, 이 장사 되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경쟁자들이 이제 주위에 경쟁자들이 생기는 게 성장기예요. 이 사실은 내가 뭐 상품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경쟁자가 생겨. 이거는 예, 배척해야 될 그게 아니에요. 그 경쟁자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경쟁자가 있어야지만 시장이 성숙기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보면은 곤충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이 다 나온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류인데 하면서 이제 서서히 입김에 대해서 군불이 지펴지는 시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막 점진적으로 경쟁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때로는 그거를 또 뭐 파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같이 공유하세요. 지금 공유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성숙기로 넘어가서 시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없어요.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요거 들어볼게요. 이 상태로 본다고 하면 분명히 곤충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서히 지금 이륙을 해서 막 뜨기 시작을 하고 있는 산업인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꼬꾸라질 일은 없는 게 여기에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 그게 가장 커다란 게 세계적인 이슈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장은 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여져야지 될 것이고 이러니까 식량 위기라고 하는 거에 대처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자연으로 가다 보니까 곤충을 활용한 산업들이 자꾸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화분 매기가 그렇죠. 환경 정화가 그렇죠. 예. 분명히 곤충 산업은 분명히 성장기로 갈 텐데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 그 식용곤충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식용곤충에서는 이제 아직은 수요가 만들어지질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그 훌륭한 상품 군뱅이를 키웠는데 군뱅이 상품이 군뱅이에 대한 군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잘 키워서 그리고 어찌나 색깔이 이쁜지 뽀들뽀들해요. 또 어찌나 또 건조를 잘했는지 너무너무 정말 그 뭐 맛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내가 딱 한다고 했을 때 팔릴까요? 안 팔려요. 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저는 계속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실 거예요.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이기니까 강한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거 조금 그 말을 좀 바꿀게요. 강한 놈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놈이 강한 것이더라. 자, 이제 곤충산업을 진입을 이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곤충산업을 이제 갈까 말까 이제 그 한번 그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분명히 요거는 염두를 하세요. 지금은 시장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끝에 남아있는 내가 만약에 남아있고 시장이 형성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강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애석하게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진행을 하시고 주위에서 막 그 괜찮다더라, 뭐 간에 좋다더라, 뭐 먹으니까 뭐 혈당이 떨어지더라 이러신 거 그냥 솔깃 하셔가지고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당장 수익이 안 내니까 에이씨가 안 되겠네. 그래서 접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인터넷 한번 보세요. 이 농장 만들었다가 농장 그냥 처리하고서 이거 떨이로 막 파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 곤충에서 가격이 또 자꾸 하락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단계별로 가시는 걸 꼭 생각을 하세요. 당장에 내가 이걸 상품 만들어서 요 정도가 되면 상품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자, 이제 지금은 곤충산업이라고 하면 아까 그랬죠. 도입기에서 성장기에서 그 최종으로 해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 과정에 지금 성장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최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목표가 지금 시장에서 활성화다. 활성화 시장이다
라고 한번 염두를 했을 때 지금은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예, 우리는 성공했을 거라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지금 활성화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미 지금 다 활성화가 돼서 내가 지금 막 상품을 팔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착각들을 하세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막 곤충들 막 늘려서 좋은 상품 만들어서 팔면 시장이 안 돼요. 아직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분명히 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지금 활성화의 준비 기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곤충 산업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막 진입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거는 꼭 염두를 하세요. 지금은 활성화 준비 기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게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서로가는 이제 다 친해지셔갖고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인데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곤충 산업에서 진입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방이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 내가 키웠던 아이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내보냈어요. 그 이제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 하나를 갖다가 거저리를 키우신 거예요. 예. 이런 생산 뭐 시설 설비 그런 거 필요 없이요. 그냥 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거저리는 징그러워하세요. 예. 근데 그냥 취미 삼아 이제 하신 거예요. 취미 삼아 꽃꽂이를 하듯이 뭐 취미 삼아 뭘 하듯이 이분은 그냥 거기에서 예, 취미 삼아 하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취미 생활로 하다 보니까 얘가 이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대단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 거절이는 손이 많이 가요. 예, 또 얘네들이 막 탈피를 하고 그러면 탈피를 막 빨리 빼야 되고, 예, 이거 그냥 대량으로 막 사육하시는 분들 거절이 키우시는 농장 딱 가보면 냄새가 되게 심해요. 근데 거절이의 냄새가 아니라 예, 밀기울이나 이런 사료들이 그 안에서 자꾸 예, 뭐 부패가 되든가 그런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이분은 방에서 이제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예, 키우고서 이제 얘네들이 막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조그맣게 되니까 자꾸 커다랗고 새끼도 까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까갖고서 만들어진 거를 주입분들한테 하나씩 주신 거예요. 예, 주셨는데 이분도 보면은 그냥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거지만 돈을 받으셨어요. 근데 많은 돈이 아니라 조그맣게 그러면서 서비스를 해드려요. 백설기를 만들 때 거절이를 넣어서 들어와서 뭐 먹어봐 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그 선물을 하실 걸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시면서 그리고 또 이분이 조금 이제 인맥을 갖다가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농업 관련해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쭉 있어요. 사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이제 뭐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시다가 나 거절이 키우는데 그러면서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조그맣게 싸갖고 오세요. 얼굴 맛있네. 그래서 나 하나만 줘봐.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조금씩 부가 수익을 올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분들은 분명히 내 집에서 내 방에서 그냥 그 난방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살면서 그냥 그렇게 키우셨다가 요거를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가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요거 시설 지원해줄 수 있어? 좋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벌써 지금 이제 그 생산시설까지는 아니지만 예, 벌써 이제 그 곤충을 갖다 키우고 상품들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거대한 게 아니에요. 소규모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저 기술센터에 가서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백설기 싸가지고 가세요. 먹어봐. 맛있거든요. 근데 이분 이제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을 위해서 지원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비를 내주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은 내 돈 아무것도 안 드리고서요. 이제 시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내가 조그맣게 키우다 보니까 이 사육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사육은 직접적으로 조그맣게라도 키워보세요. 아마 저희
그 교육장님 그 이석철 선생님도 보시면 누가 와서 컨설팅을 해갖고서 나 굴뱅이 키울게요라고 하면 보통 보면 대단위로 안 주세요. 꼭 소량을 주세요. 한번 키워보세요. 예, 이게 맞는 정답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사육에 대한 그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정보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사육 정보들을 알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육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그 사육 시설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야 돼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생기시다 보니까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키우기 쉬운 방식으로 해서 시설을 만드셨어요. 예, 시설을 만들면서 이제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주위 분들한테도 서서히 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이제 뭐 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절이를 요청하시는 그 이 곤충을 그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딜러들, 바이어들이 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름아름 이제 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이제 성공의 궤도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많이 시장은 없으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체험 그 사육장을 만들면서 그 한켠에다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체험장을 같이 만드셨어요. 요게 사육 노하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앉을 자리도 같이 만들어놨고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요게 잘 된다는 입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것도 돈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사육이 기본이고 그리고 생산에 대한 게 기본이지만 요거를 기간을 연장을 하기 위한 동력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체험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체험으로 갖고 오시면서 거기서 또 아름아름 또 판매가 되시면서 서서히 시장을 늘려가고 계세요. 근데 이분한테는 가장 커다란 게 사육을 워낙에 잘하시다 보니까 깨끗해요. 냄새가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렇게 이뻐요. 자, 이 정도로 되다 보니까 체험농장까지 가게 됐고요. 체험농장에서 체험이 된다고 하니까 또 시설 지원비를 더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예를 들어다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식당을 했어. 이제 그 정년 이제 퇴직을 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을 확보를 했어.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할 거야. 장사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해요. 그래서 치킨집을 해요. 치킨집을 하다가 1, 2년 고생 다 하다가 아이씨 안 되겠다 해서 말아버려요. 이런 사이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이 치킨집을 갖다가 만들었다 없어졌던 수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요. 전 세계 치킨집보다도 더 많대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래요. 이게 단계를 무시하면은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활성화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요. 이겨야지 돼요. 근데 아이들 당장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가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단계 밟다 보니까 이기는 방법을 자기한테 갖고 있던 얘가 됐어요. 저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식당을 할 때도 항상 보면 서급하게 그냥 팍 저질러 갖고서 막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 마시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잖아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할 때도요.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한다고 하면 식당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한번 해봐. 예. 사육기술을 한다고 해서 사육시설 위주로 막 하지 말고 그냥 조그맣게 내가 방에서도 키워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알면서 한 단계 자꾸 벗어나가야지 한 큐에 한번 가보려고. 아, 정말 힘들어요. 그거에 실패자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대로 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확 저질러 버리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 종충비만 한 몇백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큐에 쫙 깔리니까 기분은 좋죠. 갑자기 쫙 깔리니까. 근데 뭐 그 관리하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이게 수십 박스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힘드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애석하게도요, 이 잘 모르니까 요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그 이 온도라든가 습도 유지만 잘하면 되는데 쉬운데도 그게 힘들어요.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건조해지고 어쩌다 보면 조금 습해지는데 습한 걸 놔두다 보면 거기서 병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까딱하다 보면은 그게 병이 확 돌아버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사육에 대한 기술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신 거예요. 단계를 무시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서 이제 팔아야지 되는데 한 큐에 어떻게 한번 가볼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지출은 되고 있는데 수입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버지, 지금은 그거는 일단은 접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 사람도 만나고 투자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뭐 그렇게 막 이제 고생을 했죠. 이제 이미 이제 저질러졌고 엎어졌으니까. 근데 한계가 있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개발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자, 아버지, 처음부터 우리 한번 단계별로 한번 가요. 그래서 단계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농장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 가야 되는 방법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이건 제 경험인데 일단은 저는 그 체험 농장으로 해서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식용 곤충의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이 형성이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애완곤충 쪽에서는 이미 시장이 열려 있어요.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아우 징그러워 하지만 아이들은 귀엽다는 아이들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보통 그 지자체에서 지역 행사를 해서 체험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다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무리 좋은 그 콘텐츠가 있고 장난감이 있고 그래도요, 요만한 조그만 방에 생 애벌레를 갖다 둔 데는 거기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이 생물의 힘이에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예. 아이들이 그 공룡들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3살, 4살 때. 근데 얘가 5살, 6살 정도가 되면 급속도로 공룡이 싫어져요. 미워져요. 이건 이제 세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룡이 좋아서 장난감을 샀는데 장난감이 안 움직여요. 예. 새로운 흥미가 컴퓨터, TV에서, TV가 움직여지니까 TV에서 움직여지는 그 상품들을 좋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상품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심리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주위에 무생물이 있을 때하고 생물이 있을 때하고의 시장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도 보면 지금 현재 시흥시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봤을 때 애완곤충에서 제일 활성화가 되고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시흥시예요. 그래서 이 시흥시에서는 사람들하고 그 연관이 되고 있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설도 있고 이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하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다른 그 지자체에서도 제 교육 때문에 오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조금 제 지금의 관건은 나는 저는 그 체험으로 일단은 그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으려고 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곤충 산업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서 시작을 했어. 괜찮아. 그러면서도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지속성을 갖다가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게 관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그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첫 번째, 활성화 지금 준비 기간이잖아요. 요 기간 동안 운영을 하기 위한 돈을 확보를 하셨어요. 돈을 확보를 하는데 이분은 돈이 없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설을 아주 아주 그냥 극소수로 낮추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하게 사육장을 만들었을 때 2천만 원이라고 한다는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들었겠어요. 방에서 키우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운영에 대한 자금 확보가 되어 있던 거죠. 자, 두 번째, 활성화 준비 기간에 틈새 전략 사업이라는 거를 하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어설펐지만 벌써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고 아주 소규모지만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시면서 시장을 본인은 막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게 그 성공 요인이었었고요. 두 번째, 단계별 사업 추진 시 각각에 대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라 라는 거예요. 자, 내가 생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공을 했어요. 유통을 했어요. 이렇게 단계별이 있으면 각각의 단계별일 때 우리는 실수를 해요. 아, 이 정도에서 유통을 하니까 지금은 참아야지. 예.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걸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예. 내가 준비하는 기간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있어야 되고 유통을 할 때도 수익이 있어야 되고. 예. 저희 아버지의 농장 사례가 이런 실패 사례예요. 그냥 준비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조그맣게 소규모로 키웠었고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근데 그냥 그 주시는 그런 그것도 있었지만 적은 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 자금을 확보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시설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시설을 만들었을 때도 자금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만드셨어요. 자, 그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건 단계별 단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수익 구조는 꼭 만드셔야지 돼요. 안 그러시면은 저희 아버지나 저처럼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보면은 아 이제 잘 만들었으니까 팔아야지라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들을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농장을 했을 때 그냥 뭐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체험 농장을 했어. 그럼 체험 농장을 했으면 요 일대에서는 내가 뭐 장악을 한다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내 비전을 갖고서 있어야지 그 움직여지는 동력이 만들어지죠. 이제 당장에 잘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조그맣게 소규모로 아름아름 준비를 하셨던 분의 이제 사례를 들었다고 하면 요거는 조금 이제 기업형이에요. 이제 기업형인데 이분이 언제 발표를 했었냐면은 그 2017년 7월 7일이었을 거예요. 그 국회의원 그 소회의실에서 미래 먹거리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토론회를 갖다가 국회의사당에서 제가 그 회의실에서 했어요. 회의실에서 하면서 여기에서 각각에 대한 그 뭐 발표라든가 아니면 뭐 그 토론을 위한 그 기조를 발표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미 양행에서 그 대표가 나와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를 하고 상품을 만든 것을 발표를 하셨는데 아, 요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좀 괜찮겠구나 해서 이제 발췌를 했어요. 이 그 한미 양행을 보면은 2002년도에 국내 최초로 건강보조식품 또는 특수영양식품의 핵사업을 지정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곤충산업을 진입을 한 게 2015년에 농식품부 그 곤충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입찰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계기로 아마 이제 곤충산업에 이제 진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16년도에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들을 이제 막 출시를 하세요. 그거 이제 이분이 이제 설명한 걸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 저 에어컨 좀 켜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는 거의 그렇잖아요. 이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좋은 상품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사육 기술을 어떻게 해야지 사육을 하지? 어떻게 해야지 시설을 만들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그 다각도의 정보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서는 내가 진입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어. 자, 이 산업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는가, 안전한가, 이 상품이 안전한가를 먼저 가장 염두를 해뒀다고 해요. 그 다음이 안정적인가, 예, 두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안전성에서는 식품으로서의 곤충 특징을 보면 익히 아시다시피 곤충은 굉장히 고단백 식품이에요. 예,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강조를 하죠. 좋게. 야 이거 먹으면 그 단백질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지만 쪽에서는 단백질이라 변하기 쉬워. 예, 단점을 캐치를 했어요. 그 다음이 그 불포화 지방산 식품이래. 굉장히 높은. 아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혹시 아시죠? 그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하고 예, 녹는 점이 조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돼지고기에서 그 기름기 그냥 삼겹살 먹을 땐 좋았는데 조금 있다 허옇게 껴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뜨겁게 열을 올리면은 싹 또 액체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서 살짝의 온도만 해도 쫙 있다 보니까 그 흡수와 배출이 굉장히 쉽죠. 그 오리 기름이 그렇다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산 때문에 산패가 되기 쉬워. 예. 그래서 요게 굉장히 지금 우리는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단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곤충산업에 대한 식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곤충은 해썹 적용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햇섭이 그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다 이제 농가라든가 이걸 이제 사육을 하시니까 이걸 지정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정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일부에서는 그래요. 아 이거 좀 이거 햇섭 굳이 뭐 필요 있어서 그러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요. 이런 햇섭 적용을 해서 강력한 제재라든가 기준이 만들어져야지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에서 각각의 분쇄기로 그러니까 내가 잘 키웠어도 분쇄기에서 들어가는 쇠가루, 돌가루들이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급사료로 인해서 중금속, 지방산폐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발효톱밥이 그 좋지 않은 그 발효톱밥을 사용을 하면서 대량으로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그 보면은 그 중금속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이거 안 되는 것들은 무조건 안 돼. 그래서 기준이 되는 햇섭 적용이 꼭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는 선행 조건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이 곤충 관련 식품 관련법이 지금은 너무 그냥 그 최소한의 범위로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뭐 최소한의 범위로 관리가 되는 기준이 있는데 2018년도 내년에 시행이 되는 법령에 보면요. 각 곤충의 중금속, 대장균, 세균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요. 그래서 그 명시가 되는 것들이 이 정도예요. 그 지금 현재는 그냥 여기서 뭉뚱그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곤충별로 해내서 선별 기준을 이제 정확하게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한미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검출이 된다고 해요. 근데 미량이지만 검출이 되는데요. 그 말씀은 정말 잘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얘네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곤충 식품에 관련돼서 관리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준에 접합해서 이제 부합이 됐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이 될 때는 이 곤충 시장이 그냥 없어져요. 예. 네, 지금 그 뉴스에서 보시면 그런 얘기들 많으시잖아요. 그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계란 같은 경우에서 무슨 저기 뭐야 그 살충제가 나와서 한참 시끄러워 갖고서 슈퍼에 가서 계란을 살래도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계란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다시 이제 원 위치로 돌아갔지만 곤충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위해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가 돼 갖고서 만약에 내가 곤충 식품을 누군가를 먹었는데 그 애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레르기가 확 번졌어.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한번 딱 뉴스가 됐을 때 이 곤충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곤충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요.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산업적으로 만들어져서 있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큐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한 큐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얘네들은 안정성을 갖다 다시 이제 봤어요. 이러이러한 관리 기준 아니면 이러이러한 시설 기준 이런 거 정확하게 다 아주 높여야 돼.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공 방법, 포장, 보관 이런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한미양행 같은 경우에는 포장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갈색 거절이 같은 경우에 동결 거절을 해서 유충을 갖다 만든다고 하면요. 상온에서도 12개월 정도의 설정이 가능하대요. 근데 상품을 만들었을 때 오래 가야 되잖아요. 방부제 없이. 근데 아직은 거절이는 있는데요. 다른 곤충들에 대한 것들은 사례가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거절이에서 이 12개월 설정에 의해서 얘가 용기 아니면 충진을 질소를 갖다 넣는다든가 진공 포장을 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상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 브랜드 한번 볼게요. 여기 인터넷에서 공개가 됐는데 얘네들이라고 하면 욕먹을 텐데 한미양행 같은 경우에 자 이제 브랜드를 만들 거야. 브랜드를 만드는데 기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 징그럽다, 해충이다, 흉월했던가
제가 강조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강조를 해서 판매를 할 거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키포인트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 좋은 상품이니까 대량으로 한번 뭐 해볼까? 어떻게 팔아볼까? 뭐 상품을 갖다 좋게 만들까에 그 관점이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문제점이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해결 방안이 무엇이었냐면 이롭다 할 때 이 아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뭐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이 상품을 보면은 이거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이롭 이라고 하는 거를 전략 포인트로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만든 게 이라바. 그래서 이롤 이자를 들어가고 라바라고 하는 거를 합성을 해서 이라바라고 하는 그 상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상품은 이로운 거야라고 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이 실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서 이제 보시면은요. 그 상세 페이지라고 있죠. 상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사람한테 이로와 그래서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것들이 영양이 풍부해. 뭐 이제 알겠는데 여기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면 한쪽에다가는 육류 그림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저기 뭐고 그 저 곡류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육류에다가는 그 보면은 지방산이 많아요. 그다음에 곡류에서는 뭐 장단점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장점만 딱 캐치를 했을 때 여기 곤충산업 이 식품에서는 여기 강점만 갖고 있어요. 이로와요라는 개념을 해서 설명을 잘했어요. 그 다음이 그 환경에 대해서도 이로와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롭고 산업으로도 이로와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 포인트로 상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상품을 이미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케팅에서도 어떻게 팔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팔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아무래도 이제 기업형이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세분화해서 마케팅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B2B, B2C 그리고 저 BWS 뭐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먼저 기업형으로 갔을 때는 원료로 공급을 하든가 그다음에 원료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벌크 형태로 대단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B2C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제품 형태로 이제 소규모로 파는데요. 각각에 대한 기호 상품으로 해서 상품을 세분화를 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B2B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원료에서도 그냥 이렇게 상품 뭉뚱그리에서 그 가루를 분쇄를 해서 팔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종류가 있고 그럴 듯한데요. 보면 덜 간 거, 중간 간 거, 많이 간 거, 갈아버린 거,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각각에 대한 그 상세라든가 타겟층이라든가 그 타겟층이 정확하게 좀 구분을 했죠. 누구한테 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자 이거는 이제 그 B2B 그래서 기업 대 기업 대량으로 이제 판매가 됐을 때 방법이고요. 자 B2C 각 개인한테 파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과립 형태, 그 다음에 얘네를 짜서 오일 형태, 그 다음에 곡물 효소하고 섞어서 곡물 효소 이렇게 그냥 상품을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다각도로 상품을 다양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뭐 그 타겟이 정확하죠. 타겟들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누구한테 팔 건데에 대한 누구라고 하는 타겟층도 굉장히 세분화를 시켰고요. 각각 세분화가 되어 있는 타겟층에다가 알맞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알겠지만 사실은 뭐 많이 간 거, 적게 간 거, 뭐 덜 간 거 이런 정도밖에 안 됐지만 타겟층하고 딱 만들다 보니까 상품화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B2C가 되고 있고요. 이게 또 한 방법이 될 텐데 지금 기존의 사용농한테도 오픈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농가가 직접 만약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돈도 돈이지만 법규 위반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임의대로 법규를 위반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법규가 세졌을 경우에는 어떡해요. 그 다음에 법규 위반이 될 수 있고 위해 위험이 상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상생하자. 같이 상생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 전략을 추구하자.
라고 해서 그 상품을 갖다 공동 개발을 해서 같이 판매를 하자.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하고 같이 연관돼서 만들어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으로도 지금 팔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타겟층이 굉장히 정확해서 제가 그 페이지를 뺐는데요. 이쪽에 대한 타겟층 굉장히 중요해요. 좀 필요하시면 제가 그 책자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가봐 보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파는지 뭐 그런 페이지도 있거든요. 그 여하튼 간에 일단 뭐 한미양행을 갖다가 뭐 홍보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농가하고 같이 이제 했을 때 효과가 생산비 같이 뭐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같이 개발해서 부담 한번 절감시키자. 그다음에 팔로도 한번 같이 한번 팔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마케팅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해줄게. 아무튼 이제 오픈을 하셨어요. 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 간에 제가 그 시대에 대한 시대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바뀌는데 농업도 같은 그 기조로 바뀌더라. 그래서 곤충 산업도 당연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게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익히 이제 아시잖아요. 시장이 없다. 그럼 시장이 없는 거를 어떤 식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그 제가 소규모로 하시는 분에 대한 예를 갖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이 이제 기업형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걸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페이지는 없는데 술친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술친굼. 요게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 제품인데요. 이쪽의 포인트는요. 굼벵이가 들어가요. 굼벵이가 숙취해소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굼벵이는 숙취에 좋으니까 굼벵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숙취, 술 많이 하셨나요? 숙취 해소를 하셔야죠. 요게 있어요. 군뱅이가 있대요. 요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군뱅이가 몸에 좋으니까 군뱅이를 갖다가 만들어서 군뱅이를 위한 그 숙취 해소제를 만들었어요. 라는 거 하고, 여기에서는 숙취 해소제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군뱅이가 있어서 몸에 좋아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도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군뱅이를 강조했고 여기에서는 숙취 해소를 강조를 했어요. 네. 소비자는 군뱅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숙취 해소제가 필요한 거지. 근데 숙취 해소제인데 군뱅이가 괜찮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혐오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서히 시장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상품도 굉장히 좋아서요.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한계점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팔 수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까 이렇게 우회로 팔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네.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한 시간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